오늘 탈당을 선언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은 이미 낯선 집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DJ 정신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자랑했던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와 품격은 사라지고 폭력적이고 저급한 언동이 횡행하는 1인 정당, 방탄 정당으로 변질했습니다. 포용과 통합의 김대중 정신은 실종됐습니다. 그러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의원이 곧바로 맞받았습니다. 김홍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낙연 대표님, 정작 김대중 정신을 저버린 분은 대표님 본인이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김대중 정신을 사칭하는 분들이 계속 나와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은 민주당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낙연 전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어제 탈당을 선언한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의원과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